짜잔. 짱이야. 구독, 좋아요, 알림. 오늘의 이상형 월드컵 준비했습니다. 애완동물로 키워보고 싶은 포켓몬 이상형 월드컵부터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포켓몬을 애완동물로 키운다고 하면은 어떤 포켓몬을 키우고 싶나요? 저 대짱이, 대짱이 이브이요? 대댄네? 아, 대댄네? 피카또요. 대녀님 겨울이 여름이 사랑해요 라고 전해주세요. 겨울아 여름아 사랑한대 갑니다. 자, 128강부터 지라치대 꼬몽울입니다. 여러분 꼬몽울은 독이 나와요. 지라치 가야지. 자, 삐삐대 미뇽입니다.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미뇽은 약간 미끌거리는 뱀 같은 류고요. 삐삐는 그래도 귀엽지 않습니까? 이 귀여워요. 애완동물을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난 미뇽이 더 좋다 하면은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야, 삐삐지 뭐냐? 저 집에서 도마뱀 키워요. 근데 나 미끌거리잖아. 도마뱀이랑 달라 얘가 느낌이. 막나뇽 다 부시는 거 아니야? 막나뇽 그 산책 안 시켜주면 큰일 납니다 그거. 설문조사는 종료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삐삐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삐삐로 가자. 이거는 솔직히 샤미드지. 랑쿨로스? 나 왜 랑쿨로스를 잘 모르지? 5세대 포켓몬인데 유니란에서 진화하면 얘가 되는구나. 아, 유니란은 아는데 얘가 진화체를 많이 못 봤어. 자, 샤미드지. 다 샤미드네요. 세포 포켓몬이네요. 세포 포켓몬? 필요 없어. Nope. 지금은 필요 없어. 자, 메가 다분이 대 신비록입니다. 동물원에 가서 사슴을 보신 적 있습니까? 무지막지하게 쌉니다. 그 콩처럼 생긴 거 있죠? 검은 콩. 그게 이 똥꼬에서 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아, 녹용은 안 되지. 여러분 녹용 먹지 맙시다. 불쌍하잖아요. 다분히 갑시다. 메가 다분히 가자. 귀엽잖아. 파리 꼬리대 포니타. 심지어 가라르야. 아, 네. 솔직히 나는 가라르 포니타 포기 못한다. 자, 10초 안에 종료합니다. 10. 포니타지? 자, 데빌대 나무마입니다. 아우! 데빌 싫어! No! 이번에 포켓몬스터 바이올렛에서 데빌이 막 무대기로 친구들을 끌고 와서 나를 물려고 했다고. 근데 나무마도 별론데. 나무마는 여러분 뚱냥이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자, 나무마 갑시다. 이건 나무마다. 나무마는 3대 냥냥펀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데빌이 더 무서워. 다음은 자시한테 에리본입니다. 아, 이거는 제 마음속에 원픽이 있어요. 자시한입니다. 왜냐면은 야, 에리본은 벌레야. 벌레를 집에서 키우고 싶잖아요. 벌레와 함께 잘 수 없어. 근데 자시아는 저 매끈한 털을 만질 수도 있고, 자시아는 약간 좀 큰 개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칠색조는 무려 전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칠색조 이거 막 이 부리로 막 그럴 수 있어. 다말라 엄청 귀엽잖아요. 같이 옆에서 잘 수 있어. 칠색조 7m예요. 칠색조 7m야. 집 어떡할 건데. 마당에서 키울 겁니까? 옥상에서 키워요. 안돼. 아, 졌다. 졌어. 칠색조야. 아, 귀여운데 졸라. 오, 시라미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있어요. 지금 50대 50입니다 여러분. 아, 대댄내가 이겼습니다. 터감니대 이상해씨예요. 이거 진화 생각하지 말고 그 이 자체로 생각하잖아. 대부분 이상해씨와 같은 픽시 개구리들을 키울 때 골치 아픈 점은 오줌을 엄청 싸요. 아, 이상해씨는 오줌을 많이 싼다. 짜잔. 오, 어? 오줌 너무 많이 싸면 안 돼요. 냉장고? 냉장고. 아니 우리 귀여운 빈큐브를 어떻게 냉장고에 보낼 생각을. 근데 빈큐브는 그게 있어. 키울 때마다 냉동실에서 얼음을 새로 갈아줘야 됩니다. 빈큐브 갑니다. 아, 이거 깃털 날리는 게 싫어. 우파. 우파 쪽이 좀 강력하네요. 지금 내가 딱 봤을 때 우파가 더 강력해. 피존도 별로 없어. 나중에 지나면 귀여워지. 저 나방입니다. 나방. 나방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대왕 나방. 하얀색 가루가 날리는 대왕 나방. 모스노! 치고만은 그래도 좀 귀엽다. 만약에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애가 있어. 학교에. 치고만 도와줘! 학교 동력 퇴치! 우리 치고만을 경호원으로. 둘 다 싫어. 자, 소곤용으로 선택했습니다. 모르페코 대 마자용. 이거 솔직히 모르페코가 귀엽긴 한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모르페코의 신경을 건드렸다. 만약에 모르페코를 집에 두고 여행을 갔다?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오! 마자용이 인기가 많아. 마자용을 하겠습니다. 안 키워! 짜잔. 짱구야!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켓몬으로 생각했을 땐 괜찮은데 내 집에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이게 힘들어진다고. 아십니까? 그 눈녀와의 이야기? 얘가 장난감 만들어버리는 애잖아요. 프리저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프리저로 갑니다. 뭐야?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여워. 이게 귀여움은 내가 혼자 정할 수 없어. 아차모는 커서 치킨을 해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쩜 그렇게 잔인한 소리를 하실 수가 있죠? 자, 코코리 팬들 축하합니다. 코코리예요. 꾸악스대 고지 알루라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고민 없이 선택할 수가 있답니다. 자, 꾸악스 들어가자. 이거는 고민 없다 이거. 엘풍 빼!
알았어, 앨범 뺄게. 개굴린자의 저 목에 두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것은요, 혓바닥입니다. 개굴린자 가자. 전 청파나이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저 청파나이트의 저 대파칼이야. 좀 아프면 어떡하지? 저 눈이 매울 것 같아. 청파나이트로 갑시다. 여러분, 마라카치는 이거 못 키워요. 이거 선인장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다 까시거든요. 여러분 선인장이랑 같이 마라카치 너무 귀여워. 아따! 삐용삐용 병원에 실려갈 수 있습니다. 리피아 해야 돼요. 야도란데 네오라이트. 야도라. 네오라이트는 어항에 키우자 그냥. 림피아 이거는 못 이긴다. 이거 너무 귀여워. 모다피, 마치 콩나물같이 생긴 친구죠. 체리버로. 내가 왜 모다피를 싫어하지 않지만 모다피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이 모다피의 다리를 밟아서 똥 부러지면 어떡해? 어머나, 블랙히트 파이어인데. 야, 이거 파이어 집에서 키우면 불난다. 이거는 블랙 가야 됩니다. 반단지의 이 모양이 솔직히 조금 징그럽지 않아요? 놀이공으로 가는 게 낫지. 벌레잖아요. 벌레는 힘들어. 되게 달콤하고 맛있는 케이크 만드는 거 도와준다고 했던 것 같아. 자, 로젤리아 가자. 나중에 떨어질 수 있어. 집에서 맨날 야돈이 누워있을 것 같아. 같이 있으면 저 장고에 저 발톱 때문에 다칠 수 있을 것 같아. 야돈을 했다가 나중에 탈락시키자. 자마잔테는 킹크랩인데요. 킹크랩은 맛있으니까. 하지만 집에서 어떻게 키워. 자마잔타로 일단 갑시다. 주주 드가자. 바닐프티보다는 주주가 더 인기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히포포타스는 실제로 얘 진흙에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포켓몬 게임하다 보면은 진흙 지나가면은 히포포타스 얘네가 딱 있습니다. 메가 디안시로. 이거 아무리 네크로즈만 멋있다고 해도 우리가 반려동물로서 말이 가자. 이건 안 돼. 이거는 물장이로 가야지. 이거 누가 키우고 싶다고 했는데. 질퍼기가 귀엽지만 똥물에서 사는 애입니다. 질퍼기는 똥물이에요. 애나비 가야죠. 파울이 불쌍해서 난 파울이 키울래. 물종이기 파울이가 더 낫지 않을까? 그래, 파울이 가자. 불쌍하잖아, 우리 불쌍함을. 펀치는 원래 키우기 싫은데 포금곰은요, 얘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 너무 좋아서 안았을 때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대.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포켓몬이에요. 그래, 그냥 큐치 가자. 에브이는 거의 고양이에요. 세레미도 곤충이에요. 곤충이에요? 나 곤충 우면 안 되는데. 설분 정도 종료해서 반려동물은 세레비로 확정이 되었어. 냐오닉스가 더 좋아요. 냐오닉스지. 냐오닉스가 인기가 더 많아. 빠이. 냐오닉스로 가겠습니다. 자, 발챙이 대 잉어킹입니다. 둘 다 안 하는 건 없나요? 나중에 떨어뜨리면 돼. 여러분, 강력한 게 나왔는데요. 저는 그래도 여기서 굳이 고르라면 팽돌이입니다. 팽돌이가 굉장히 귀엽잖아요. 4321땡. 아하, 반려동물은 역시 팽돌이입니다. 야, 통구리는 안 되겠다. 야, 짜잔. 이거 달코킹 갑시다. 자, 첫 번째로 올라오는 블랙키. 오케이, 블랙키로 가자. 데덴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고민할 것도 없네요. 이쪽은 물론 야오닉스 귀여운데 피카츄를 어디다가 비비겠습니까. 피카츄 올라가야죠. 야, 마이핑이야, 일어나라. 마이핑 팬들이야. 뭐야, 자마제타 너라도 살아남아줘. 마이핑 귀엽잖아. 왜 그래, 얘 케이크도 만들어준다고. 왜 그래. 자마제타야, 영원하라. 자마젠타 올립니다. 이거 어떡해요? 림피아 안돼. 내 림피아 선택해주세요. 꾸악스가 대세면 예, 아니야, 그래도 림피아는 포기할 수 없어 하면은 아니요로 갑니다. 나는 오리 키우지만 림피아가 나음. 아, 그래요? 꾸악스가 대세가 아니랍니다. 미안하다, 너 인기가 은근히 없다. 이렇게 되면서 피아미드가 이겼습니다. 자마젠타의 끝은 어디까지 갈 건지. 자마젠타 한 번 더 올려. 자마젠타 올렸어? 헐, 대단한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정하는 거예요. 난 이제 몰라요, 이제. 자, 림피아 절대 지켜. 아니야, 그래도 신용이지. 3, 2, 1. 림피아를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요. 림피아를 사랑하는 모임들. 림피아 절대 지켜. 우리도 지켜냈어. 과연. 너무 떨려. 림피아 이러고 날려놨어 지금. 림피아 절대 지키면 얘고. 아니야, 아니야, 자마젠타 가지야. 끝까지 나도 자마젠타를 지킬 거야 하면 아니오야. 3, 2, 1. 림피아를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림피아를 지켜냈어요. 림피아를 지켰습니다. 야, 이거 왔다. 이거 나는 솔직히 이제 팽돌이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피카츄입니다. 근데 솔직히 둘 다 더 좋아 지금. 근데 팽돌이 팬들이 은근히 많아요. 팽배. 팽배야 이제. 자, 이렇게 종료가 되면서 피카츄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찐막입니다. 결승전이에요. 피카츄인지 림피아인지. 림피아 절대 지켜. 피카츄는 아니오. 림피아는 예입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림피아는 자마젠타를 죽였어. 절대 지켜 림피아. 림피아가 이겼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거 여러분들이 뽑은 거예요. 나는 안 했어. 나는 그냥 질문을 줬을 뿐이야. 너무 웃겨. 너무 웃겼어. 근데 우리 뮤 안 나왔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거의 흡사했어요. 우리 림피아 3위야, 3위. 자시안 올라왔어. 야, 자마젠타 말고 자시안이 올라왔네. 우리는 왜 자시안을 버렸지? 의외로 피카츄가 8위예요. 아니, 근데 왜 제라오라가 여기 9위에 있는 거죠? 16위예요,
16위. 아, 우리가 멍파치도 안 나고 피추 안 나왔죠? 자, 이 루기야. 루기야도 대박이죠? 아, 근데 너무 웃겼다. 여러분들 자마젠탑 올릴 때 진짜 대박 웃겼어요. 진짜. 림피아 절대 지켜 너무 웃겼어. 아, 자마야. 그래도 보이는구나.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